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더지개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잘 지내시죠? 여기는 인천 송도구요. 제가 여기 오늘 온 이유는 인천의 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타보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탑승 장소는 인천 센트럴파크역 앞이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탑승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일단은 옆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관광 노선이 굉장히 많네요. 그 중에 저는 영종도를 거치는 2시간 30분짜리 바다 노선을 탈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했고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의외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어르신들로 보였습니다. 정보가 빠르시네요. 다른 관광 노선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듯 하고요. 저는 출발 한 30분 전부터 정류장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출발 20분 전에 오늘의 2층 투어버스가 왔고 타는 사람이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날이 추워서 인근 건물에서 기다리다 나오시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2층으로 향했는데 2층은 일부는 실내 좌석, 일부는 오픈된 좌석입니다. 저는 맨 앞자리 실내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버스가 송도를 출발합니다. 버스는 송도 컨벤션 센터를 거쳐 도시 곳곳을 지나가고요. 현대적인 분위기의 높은 건물들과 깔끔한 공원들이 인상적입니다. 멍때리다 보면 어느덧 인천대교로 버스가 들어섭니다. 저도 뭐 여행 가려고 인천대교를 지나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2층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여기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하고 큰 배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게 지었다는데 올 때마다 엄청 화려해 보여서 놀라게 됩니다. 이 버스를 타는 가격이 만 원인데 차로 여기를 통과하려면 편도로 5,500원이거든요. 돈을 아끼는 기분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버스는 안전 때문인지 살짝 느리게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종도에 진입한 버스, 날이 조금 추운데도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골프가 재미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는 분들도 보이네요. 구경을 하다 보니 버스는 왕산 마리나라는 세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로 레저 활동뿐만 아니라 체험 등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차를 하시던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리셨던 분은 없던 것 같고요. 용기 있게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신 분들만 있더라고요. 다시 버스가 출발하고 다음 정류장인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였고요. 여기에서 조금 구경해보기로 합니다. 비수기라 표지판이 공사 중이네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11월 의외로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역시 추워서 그런지 여름보다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예전에 학생일 때는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에 불량배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 오니 그냥 굉장히 평화롭네요. 저쪽에 멀리 갈매기들이 있는데요. 갈매기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들이 아주 침까지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더라고요. 날이 차서 먹이가 부족한가 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고요. 근처에 음식점은 조금 많지만 거의 다 2인 이상의 조개구이집, 횟집이네요. 혼자 먹기는 조금 그래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카페라떼에 치즈케이크를 먹었는데 이 두 개가 15,500원. 오늘 탄 버스보다도 비싸네요.
커피는 뭐 고소하니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카페에서 쉬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이 버스가 좋은 게 저녁 즈음까지 1시간에 한 대씩 오기 때문에 버스 경로 중에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마음 놓고 쉬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왕리만 해도 여름에 차가 엄청 많아서 주차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이 춥지만 이번에는 체험 한번 해보려고 2층 외부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위가 뚫려 있으니 밖에 풍경이 더 생생하고 오픈카를 타는 느낌이긴 했는데요. 겨울이라 그냥 너무 춥더라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주변을 구경하다 보니 다음 목적지가 보이네요. 최근에 모 사기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이 알려진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2조 이상 투자했다고 하던데 입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벌써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하죠. 정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미술작품이 보이고요. 코끝에 느껴지는 파라다이스 호텔 그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찾아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금단의 구역인 카지노도 보이고요. 복도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음식점, 상점이 위치해 있는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이런 곳은 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이라 가족 단위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엄마 아빠들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애들보다 엄마 아빠들의 그 넋나간 표정이 더 보이더라고요. 마치 둘리 만화에서 고길동이 불쌍해지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나 봅니다. 푸드코트에 사람들이 많아 밥은 패스했는데요. 가족 단위 손님과 누가 봐도 카지노에서 털린 것 같은 시무룩한 외국인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조금 쉬다가 1시간 뒤에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인천공항 쪽으로 버스가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정말 가까이 보이네요. 원하시면 이쪽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면 되니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하고요. 큰 도로를 지나 인천대교를 통해 송도 쪽으로 돌아갑니다.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예전에 김포공항만 있을 때에는 그 공항 주변이 개발 제한에 걸려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첫인상이 안 좋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는 송도 쪽에서 30층짜리 전망대가 있다는 G타워와 인천 아트센터를 거친 다음 원래 출발했던 센트럴파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천에 온 김에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어서 조금 걸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송도가 참 깨끗하고 적당히 한적하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직장만 이쪽에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인천 버스 투어를 해봤는데 다른 버스 투어보다 싼 가격에 활용도까지 높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편하긴 하지만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 단체나 어르신분들, 버스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티버스 투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으니 많이 체험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